있으시면 올려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좀 큰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엄청, 이거는 큰 거 아닙니까? 대짜부터 대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두 분인데 잘 못 잡더라고. 내가 가서 나이네 쪽으로 오라 했더니 나는 못 잡고 그 상관들 내만 그냥 잠깐 한 그냥 둘이서 한 30, 40마리 잡더라고. 우리 사장님은 어복이 크지로 봐요. 꽁치 머리 같은데. 꽁치 머리. 이게 냄새는 고등어가 더 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유, 사장님 너무 살만 다르지. 사장님 이거 고등어. 칼로 좀 옆에 좀 찢으세요. 칼집 좀 내줘요. 칼집 좀. 방법이에요, 진짜로. 칼로 안 가져왔어. 투척은 멋있습니다. 안 잡아도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안 잡으면 이거 뭔. 안 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피아랑에 즐기면서 있으면 되는 거. 하나 잡혀있어. 눈먼 거 하나 걸려서 구경하고 가면 돼. 내가 부어도 찾다고 진들 길어갖고 나고 막 깨갖고 나고 그러잖아. 그냥 구경하고 눈먼 거 하나. 눈먼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망둥이 큰 거 잡았어요 이걸로요. 망둥이 이 안에 이제 응? 잡았어요. 그 안에 망둥이 들어갔어요? 쟤한테 잡혀. 여기서 걸려들었어. 아니야, 금방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한 바퀴 있어요. 엄청 크더라고. 네? 크요? 어디? 오. 자기 잠깐만요. 오. 이걸로 저 개 개발로 잡 잠 있는 데지. 어 냄새 나니까 얘네도 모여든 거야. 아 꽁치가 잘 물어. 꽁치가 잘 물어요? 야, 어저께 오고 오늘 해서. 아 꽁치도 사올 걸 그랬네. 40마리? 뭐야 이거 꿈의 숫자를 얘기하시네. 어? 꿈의 숫자. 사장님 소금에 절이신 거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시장에서 샀어야 되는데, 응? 시장에서 그냥 주세요. 갖고 잘라면 될 때. 꼬로 갖고 와서 가위를 잘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위를 잘라왔습니다. 아니, 아니, 사다가. 아, 꽁치는? 일주가 섞여놨어. 아니, 꽁치는 머리가 있어서. 근데 내가 개잠자고 이렇게 가면 거들 가지고 가세요. 아이, 저 생선값이라고? 그거 대가리고. 딱 가져가라. 그쵸. 거들 잘라면 가져가라. 새우 통발에는 뭐, 대가리가 더 노는 거 잘 있는데. 빨리 빨리 쟤 꽁치 쟤 얼른 주세요. 끼워 얼른 넣으세요. 얼른 빨리 끼워서 넣으라니까. 아쉬워 저거 주고. 내가 여기서 작년에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길로 온 거예요. 바로 밑에 끼웠어. 어디 갔어? 아 이거 뺏겼어. 이거 꽁치 넣었어. 이야 완전히 꽉 끼워놨는데 빼갈 정도만 엄청 큰 놈인가? 대가리로 달려드는 건데. 해보세요. 아, 또, 이거 또, 제가 또 드리면 사장님이 다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코앞에서 이거 한 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큰 고등어 토막에서 꽁치 꼬리로. 이렇게 딱 끼워놓는데 이게. 아니, 형님, 토막이 그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끝을 약간 이렇게 해야지 안 도망가요. 이게 벗겨지면서 이 빠진다. 걸리버린. 생기면서. 좀 더 챙겨줘요. 아, 됐어, 됐어, 됐어. 안 나가지, 안 나가. 자, 전문님도 확인 좀 해보시죠. 내일 다시 또 와요? 좋죠. 뭐 잡을 때까지 오는가? 올라가서 했더니 막 다 오는 거야 나중에. 내가 대낚시했어. 대낚시. 내가 우리 후배. 이게 동그란 망이 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네. 손 잡는 사람들이 잘 잡는데 원래. 네? 어? 원래 손 잡는 사람이 잘. 점 잡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게 도망가니. 잡아봤는데 너무 춥더라고.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데 처음 투척을 해놨더니. 저기도 들어갈 수 있겠네. 주다 먹. 주. 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망둥어 새끼가 들어왔구만. 아 새우는 많이. 새우 때는 두세 주먹씩 나와요. 어, 새우는 뭐예요? 조그만한 거? 이거 라면에 넣게 맛있던데. 아주 좋아요. 예. 네. 아주 뭐 끝내줬던 라면 국물이. 예. 의신이시네 의신. 점심? 아니 제가 여기 오고는 사장님 계속 잡으시는 것 같은데. 어우 나갔다. 어? 뭐야? 영부영 올라온 거. 오. 저. 얼른 열어봐, 빨리. 여기다 피줘요. 딱 들어오면 지가 나와. 그럼 얼른 잡아야 돼. 아니, 다시 좀 열어놓고. 저걸로 열어라니까? 잡아. 걔부터 잡아, 손으로. 내 뜨나고 내 뜨우면 돼요. 야 빠질라고 하는구나. 제가 하나 잡겠다. 아 지금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갖고 지금 밑에 놓고 던지는 거야. 자 손으로 뜯지 말고요. 바닥에 놓아보세요. 그럼 지가 자동으로 나와. 나와 나와. 삼거슴이 이제 보다. 야, 놔. 철사를 됐다. 야, 노래. 와, 지금 나와라. 지금 끌어 나올 때 주소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은 척 가만히 있는 건데. 절대 안 놓겠다는 신념이 강하고. 나는 그냥 빼면 되지. 어디 있는 건가? 구경을 했으니까 물 넣어서 살려야지. 생각 없이 땡긴 데 나온 거죠? 인터뷰 하셔야죠. 무슨 말씀 같이 하십니까? 네? 예,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서. 오늘 처음 나오셨죠? 드디어 눈먹으로 하나 갔다. 아, 내가 나면 좋은 눈먹으로 하더라고요. 바람 끝에 저도 정말 크다고 눈먹으로 하더라고요. 한번 봐도 코멘트 같아요. 한 번만. 어? 이제 내 잡지. 아니 어떻게 안전하게 잡았어? 아니죠. 그냥 아유 지겨우니까 빼가지고 옮겨보자 했는데 나오. 채널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거 그냥. 한번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구독 한번 해드리죠. 좋아요. 나왔다. 기본 인스테이크. 어디 봅시다. 아유, 직감기 걸렸다. 뭐야? 직감기 걸렸대. 온다, 온다. 잡았어. 오! 박수 쳐줍시다. 아이고, 깜짝짝짝, 어우. 이것도 암캐인가요? 네. 저거 뒤에 이렇게 꼬부리고 있으면? 네. 이번에는 어떻게 당긴 겁니까? 그냥 감으로 아니면? 물 들어와서 옮기시려고. 옮기시려고 하다가 잡힌 거죠? 내가 뒷다리로 잡는다 그랬죠? 응? 뒷걸음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출근하시면 콘솔 치겠네. 네? 개 잡은 사람이야? 그, 혹시 그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 던져놨어. 이것도 보니까 이거 망으로 조금 삐져나온 게 진짜 중요하고. 실력을 잡는 거 맞습니까? 어, 실력도 뭐 한 마리씩 하셨으니까 오늘 뭐 목적은 이룬 거 아닙니까? 와, 닐 감는 소리. 아, 망둥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것도 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쏟아갔나봐. 오늘 밑도 밖에 때리는 게 공격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기 잡았어요. 아, 내 애기 잡았어? 구경을 했다는데 만족합니다. 저기가 보고 있잖아. 누나 만나잖아. 땡겨봐요. 다시. 하다가 빠지는 거야. 그래, 잠깐. 한마디 잡은 거? 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빛이 이렇게 비쳐갖고 잘 안 보여서. 아니, 그걸 찍으려고 그러니까 뭘 못 빼가지고 이렇게 물리기 싫어가지고. 야, 졌다 왔다. 아니야, 딱 보니까 그거야. 그래가지고 갖다 통째로 놓잖아, 진짜. 처음으로, 처음이라고 보자, 이런데. 제가 유튜브다가 밝히는데요. 집게를 무서워합니다, 우리 전무님이. 그래서 통째로 넣은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세 마리 더 잡아. 세 마리 더 잡으세요. 아, 이제 잠깐 꺼야겠다, 이게.
한 시간 잡혀서 카메라를 못 보게 하네. 두 마리 올라왔어. 밖에 너 챙기가서 동료 손잡고 가자. 무엇인데 무엇인데 던지는 거 참신. 네. 바닷가는 먹어. 얘 어디 갔어? 우리한테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다 잡.